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신개념 농식품 고습도 저장 및 생산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나노증기형 초미세 강제 증발식 가습 시스템은 95% 이상의 고습도 환경에서도 결로 발생 없이 가습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저장고의 습도를 90% 이상의 고습도로 유지시키면 농산물의 감모 손실과 위조 현상을 억제하면서 농산물을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습도 환경에서는 부분적인 결로가 발생하거나 정밀한 습도 제어가 어렵고 게다가 곰팡이나 부패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증발식 가습 시스템은 공기 중에 수증기 함유율을 높이면서도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냉각 또는 가열시키고자 하는 저장 창고의 온도에 맞춰 가습되는 물의 온도와 양을 동시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농식품 산업의 고도화로 저장 공간의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습도 환경은 농식품의 품질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건입니다. 버섯 재배 환경 또는 고구마나 생강,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류와 같은 원예 작물 등의 보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식품은 장기간 저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저장 보관 설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습기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급 청정 공조 가습기 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습 시스템은 물을 미세입자 상태로 분무하기 때문에 저장 농산물과 시설에 결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장고 내에 상대 습도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90% 이상의 고습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로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습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나노증기형 강제 증발식 가습 시스템은 95% 이상에서 높은 상대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농산물과 설비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가습기 시스템은 공기를 직접 가습하여 나노입자 크기의 물입자로 습도를 조절합니다. 온도에 맞춰 가습되는 물의 양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고 특수하게 설계된 가습부에서 물과 공기의 접촉면이 극대화됩니다. 가습부를 통과시켜 가습된 습공기는 특수하게 제작된 엘리미네이터에서 큰 입자의 물이 공기와 함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노증기를 기반으로 한 가습 시스템은 농식품 생산 및 보관 이외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버섯 스마트팜의 청정 고습도 환경 조절, 농식품 산업의 청정 공조 시스템, 무농약 혼종 시스템, 친환경 방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타입의 유니트형 가습기 외 냉동인 냉장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콤비네이션 가습기, 공기청정기와 결합한 공조기형 가습기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화를 진행하여 다양한 공간과 유형의 시설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김병사입니다. 이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나 원심식 가습기와 달리 물 입자가 아주 미시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나노 입자 사이즈라는 점, 그리고 창고 내를 95% 이상의 높은 상대 습도로 균일하게 가습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95% 이상의 높은 상대 습도임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고습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나노증기형 초미세 강제 증발식 가습 시스템으로 정밀한 농식품 품질 관리 해법을 제시합니다.